4의 두루마리 신명기 4Q46 고대 신명기 S언어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250에서 150년 위치 쿰난 동굴 4 신명기 26 장 14 나는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더러울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고 야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15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하옵소서. 4Q122 70인역 신명기 언어 그리스어 날짜 기원전 250에서 150년 위치 쿰난 동굴 4 신명기 11장 사또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과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 홍해 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신 일과 야훼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하신 일을 기록하라. 5Q1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250에서 150년 위치 쿰난 동굴 5 신명기 7장 15 야훼께서 너희에게서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며 너희가 보고 일하는 애굽의 악한 질병을 너희에게 입히지 아니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입히시리라. 16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17만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여도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19 곧 너희 눈이 오늘 본 큰 시험들 이익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20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벌을 보내시리니 그 남은 자들과 숨은 자들이 내 앞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22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멸하지 못하리니 들짐승이 내 위에 많아질까 두렵노라. 23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고 큰 혼란으로 혼란하게 하여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하시리라. 24 그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멸망시킬 것이라. 네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는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라. 신명기 8장 오 내가 마음에 생각하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생각하라. 6 내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7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나니 그곳은 시내와 샘과 골짜기와 산으로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있는 땅이요 팔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요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요 9. 내가 떡을 넉넉히 먹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돌은 처리요 산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요 10.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11. 내가 내 하나님 야훼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이라. 12. 내가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 살 때 13. 내 소와 양 떼가 많아지고 내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 모든 소유가 많아지면 14. 내 마음이 교만해져 내 하나님 야훼를 잊을까 두렵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의 집에서 인도해내셨고 15. 독사와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와 물이 없는 목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바위에서 물을 부어주셨으며 16.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내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요. 17.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할까 두렵노라. 18.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이신이 이는 그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시려 하심이니라. 3. 19만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과 더불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심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는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9. 장길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오늘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러 들어가야 한다. 하늘의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며 이 내가 아는 크고 키가 큰 백성 아낙 자손들이며 내가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1. 렉섹스와 일치합니다. 2. 여기에 불분명한 단어가 삽입되었습니다. 3.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하며 간격을 통해 암시됩니다. 4. 렉섹스와 일치합니다. 6. Q3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68년 이전 위치 쿰난 동굴 6 사본 유형 파피루스 신명기 26장 19 야훼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높여 칭찬과 명예와 존귀로 삼으실 것이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11 Q3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50년경 위치 쿰난 동굴 11 신명기 1장 사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사망 옥을 에드레에서 친 후에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오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신명기 2장 팔글에서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지나 아라바의 길에서 엘락과 에시온게벨에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돌아서 모압 광야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구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르를 로데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28. 너는 나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주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여라. 내가 걸어서 지나가게 하여라. 29.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여라.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하여라. 30.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야훼 너희 하나님이 그의 영을 강퍅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